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 손목 운동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손가락부터 손목까지의 관절 운동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동작은 두 번씩 진행되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손가락 벌려서 모았다가 벌렸다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역자 만들기인데요. 이 운동은 우리 몸 쪽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구부리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갈고리 모양 만들기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우리 가까운 쪽 관절과 먼 쪽의 관절을 모두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주먹 쥐었다가 펴기, 우리 모든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이죠. 다음,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해볼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다음은 모든 손가락을 마주치게 하는 맞섬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손목 관절 운동입니다. 저희 손목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다음은 엄지 쪽으로 치우쳤다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벌렸다가. 이 동작은 우리 인사할 때의 동작처럼 하시면 돼요. 다음은 저희 손가락을 반짝반짝. 이 동작은 저희 손목 뿐만 아니라 팔꿈치의 관절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손목 근력 운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는 제 손에 준비물로 0.5kg의 아령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500ml 물병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손바닥을 천장으로 향하게끔 하셔서 손목 굽힘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네, 잘 따라하셨나요? 다음은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서 손목 편근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다음은 저희 엄지 쪽과 새끼손가락 쪽으로 바깥쪽 라인의 근육 강화 운동을 할 건데요.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음은 손목 업층근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는 손을 중립 위치에 놓으시고 저와 같이 바닥으로 하나, 둘. 네, 다음은 손목 뒤침근 하나, 둘. 네, 모든 동작은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스터한 당신, 앞으로는 건강한 손목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